자, 이번 시간은 교재 94쪽 제2절 등록등의 결격사유인데요. 어, 등록등의 결격사유에서는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 이거 나중에 행정처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결격사유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어, 이제 95페이지부터 이제 등록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예, 9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어, 등록등의 결격사유. 그 뜻부터 일단 알아야 되겠죠. 어, 등록 등의 결격사유란 등록도 할수 없고 어, 등즉 개업공인회사의 소속도 할수 없는 사유를 등록 등의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결국 등록 등의 결격사유란 중기업계 일제 들어올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단다면은 등록 등의 결격사유 즉 중기업계 종사수 없는 사유는 총1 2 가지. 어, 사유가 있는데, 이 열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 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일 해당이 된다면은, 어, 이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어 부동산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 중개업계에, 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개공도 될수 없고, 소공도 될수 없고, 보조원도 될수 없고, 법개공의 사원이나 임원 등이 될수 없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중개계 업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계 들어온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계의 중개업계에 어,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는 그 종류를 어, 분류하게 되면 개공도 있고 소공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조원도 있고 그 다음에 법개공의 사원 임원도 있다 이거예요. 사원이란 말이나 임원이란 말은 같은 말이죠. 이사감사를 말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계 지금 들어와서 등록이 되어 개공이 된 것이죠. 등록이 됐으니까 개공이 된 것이죠. 또한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업계 들어온 거죠.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원 임원이 된 거죠. 그런데 중개업계 종사하다가 나중에 결격사에 해당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어, 예를 들면은 결격사유가 1 2 가지가 뭐 여러분 대충 어떤 건 알겠지만 뭐 미성년자, 금치산자, 뭐 한정치산자, 파산자, 뭐 전과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결격사유인데 어, 중경외 종사하다가 개공이 나중에 뭐 금치산 선고받았다 또는 한정치산 선고받았다 파산 선고받아서 파산자가 됐다든가 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았다든가 또는 징역형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았다든가 하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그러면 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관청은 이 개공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등록 취소해야 되죠. 어? 그럼 등록 취소 어 해야 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다해서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취소 처분까지 있어야지만 그때서야 등록의 효력은 어, 상실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어? 네. 어, 그런데 사원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죠. 그데 사원 임원은 법개의 주인들이에요. 그럼 법개홍의 사원 임원이 중경의종사다가 금산자 한정산 선고받았다, 파산 선고받았다, 징역형 금고이한 시정 선고받았다 하면 어 이는 주인이 결격 사에 해당되면 이거는 법개공이 법개공이 결격 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격 사에 해당되면 법개공도 결격 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죠. 그러면은 결격 사에 해당되는 사원이라든가 임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중교에 종사할 수 없는 거죠. 중교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격 사의자를 임명한 이법개공에 대해서도 법개공에 등록을, 등록관청은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만 두달 이내에 이결격사유자를 해소했대, 두달 이내에 결격사의를 해소한 때는, 그럴 때는 해소를 했다면 법개공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냥 봐줍니다. 그렇지만 두달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법개공에 등록을 취소 처분해야 되는 것이죠. 어, 또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분들은 이제 직원이죠. 이분들이 중개업매 종사하다가 결격사에 해 당되면은 당연히 소속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중개업매 종사할 수를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만일 법개공이 이런 사람을 고용했다든가 또는 공개공이나 부개공이 결격사유를 고용했다면 이결격사유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6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업무 정지. 그렇지만 다만 두달 이내에 결격 사회를 해소한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달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다면 결격 사회를 고용한 어, 개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꼭 구분해서 좀 알아두세요. 어,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결격 사회하고 공인중개사 자격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두 사람을 외우더라 그랬죠. 누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과거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자격취소 처분을 받으면 자격취소 처분 받은 사람은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었죠. 네,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은 시험을 못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되어, 그 시험행위가 부정행위 적발되어,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은,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은 난, 받은 자는, 5년간은 공인회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격 취소 처분받고, 3년 안된 사람. 시험에서 무효처분 받고 5년 안된 사람, 요 사람 두 사람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그 외의 사람은 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죠. 따라서 금치산자건, 한정치산자건, 파산자건, 전과자건 또는 미성년자건 이 어떤 등록 등의 결격역사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자격을 취득했다해서. 무조건 자격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인인계사 자격이 취소 처분을 받는 취소 처분을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세, 네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자격 취소 처분이 됩니다. 네 가지 자격 취소 처분 받는 경우는 부양 지역이 되겠죠. 부양 지역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부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어양 자격증이나 성명을 타인에게 양도대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겠고요. 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 소속했을 때 자격을 취소해야 되겠고요. 어 징역형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그럼 요와 같은 네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자격 취소되는 것이지 자격 취득한 이후 금치산 선고받았다 한정치산 선고받았다 파산 선고받았다 즉 결격 사유에 당된다 해서 자격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요와 같은 부양 지역 요 경우에 한해서만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그렇다면은. 어, 지금부터는 이제 등록등의 결격사 유즉 중점에 종사할 수 없는 12가지 결격사 사유가 있는데 이 12가지 결격사 사유를 하나하나씩 점다가 숙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90 이제 6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이등록등의 결격사 유형이 유 있는데 이등록등의 결격사 유형 유 12가지를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럼 12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어,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는 어, 중교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바로 만1구 세죠. 그러면 언제 종사할 수 있냐? 만1구세즉 성년이 되어야지만 그때에서야 중교에 종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 설령 어, 만1구 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중교에 종사할 수 없고 부모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에게 중교매도 좋아라고. 중교무에도 좋다라는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중교무에 종사할 수 없고 성년이 되어야지만 그때서야 중교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거 특히 혼인한 미성년자를 우리는 성년 의제를 받는 자라고 하는데 성년 의제를 받는 자라 하더라도 만1 9 세가 될 때까지는 중교무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거 기억하셔야죠 자두 요거 별편고두 번째는 금지산자 또는 한정지산자는 중경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언제 종사할 수 있을까요? 금치산 선고받은 것이 취소되는 취소 선고 받아야지만 중경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한정치산자도 한정치산에 대한 취소 선고 받아야지만 중경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 민법에서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피 성년 후견인 피 한정 후견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중개의정사할수 없었어요. 이분들은 설령 어 정상인으로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중개의정사할수 없어요. 이와 같은 금산 선고 한정치산 선고를 취소한다라는 취소 선고 받아야지만 그때서야 중개의정사수있다는거 알아두세요. 또한.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이 금산자 한정 산자 보고 중견물의 종사도 좋다라고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중견물에 종사할 수 없고 취소 선고 받아야지만 중견물에 종사할 수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는 중점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즉 파산자는 중점에 종사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종사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복권이 되어야지만 중점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복권이 되는 시기는 어, 법원으로부터 복권 결정을 받았거나 또는 파산 선고 받고 10년이 경과되면은. 복권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복권이 되는 시점에 복권 결정 또는 파산 선고 받고 10년 경과되면 그러면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는 중경매 정사할수 없기 때문에 복권되기 전까지는 일체 중경매 정사할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채무를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복권 될 때까지는 중경매 정사할수 없는 것이고 법원에 복권해 달라고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어 복권될 때까지는 중견매 종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파산자와 유산 개념으로서 신용불량자가 있어요. 신용불량자는 이 사람은 파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중경매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종사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과 신청을 했거나 또는 인과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파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 중겸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파산자에 대해서 개념도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이제 교재는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 상단에 보면 네 번째 어, 금고 이상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금고 이상형은 징역형과 금고형 이를 말합니다. 징역형과 금고형. 물론 사형도 포함되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교도소의 수감 중에 교도소에서 사망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중경의 종살 가망이 없죠. 결국 금고 이상형은 금고형, 징역형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 금고 이상형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어, 교도소에 수감되겠죠? 그러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수감되고서 집행이 이제 끝나겠죠? 집행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기 석방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 2017년도 1월 20일 날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날부터 1년 동안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1년 동안, 이때부터 1년 동안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거죠 이를 우리는 집행기간이라고 합니다 집행기간이에요 집행기간이에요 집행기간이라는 것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기간 즉 수감기간을 우리는 수형기간이라고 돼요 수형기간 그래서 수형기간이란 말이나 집행기간이란 말이나 같은 말인데 교도소에 수감하는 거죠 이 교도소 안에서 중개 업무장애인이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서 실형이 어, 선고 받고 나면서 이렇게 돼서 1년 동안 교도생활을 합니다 그리고서 어. 네,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행이 종료됩니다. 집행이 종료됐다는 것은 수감 기간이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만기석방됐다 또는 만기출소됐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럼 집행이 종료되는 날짜가 언제냐. 2017년도 1월 20일날 징역 1년형을 실형 선고가 되면 이때부터 1년간은 교도생활하니까 석방되는 날짜가 2018년도 바로 어~ (1월 20일) 날밤 (24시가) 됩니다 (24시가) 되면 그때서야 석방시켜줍니다 뭐~ 특별사멸이라든가 가석방은 낮에 석방시켜주지만 만기 석방은 밤 (12시) 딱 되지만 그때서야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석방될 때까지도 중이염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고 어~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도 (3년) 간은 중이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총 4년간은 징역계에 못들어온다그 말이죠. 자, 그런데 중간에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가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이때쯤에 미리 가석방됐다라고 하겠습니다. 가석방. 만기 석방되기 전에 미리 석방되는 것을 가석방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머지 잔여형기 있죠. 이 나머지 잔여형기를 다 끝마쳐야지만 그때서야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로부터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을 간주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 이때부터 또한 3년간은 중겸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석방됐다 해서 바로 중교면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잔여 연기를 딱 마침으로써 이때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이고 이때로부터 또한 3년간은 또 종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만일 B라는 사람도 2017년도 1월 20일 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만일 8월 15일 날 가석방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여 연기를 마칠 때까지 중교면 종사할 수 없고 나머지 잔여 연기를 마치고서 또한 3년간은 종사할 수 없으니까 어, A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데 집행이 종료돼서 만기 석방됐고, b 는 중간에 가 석방됐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은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4년간 종사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똑같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 면제, 이 집행 면제는 어, 집행 면제는. 어, 수형 기간 중에 집행이 면제되는 거예요. 집행이 면제되는 시점은 이 기간 중에 집행이 면제됩니다. 이 기간 중에 집행기간 중에 왜 면제됐냐. 법률이 변경이 돼서 즉 법률이 변경돼서 종전의 행위가 죄를 구성하지 않게 법이 바뀌었다든가 또는 집행시효가 완성이 돼서 집행이 면제됐다든가 또는 특별사면을 받아서 중간에 특별사면을 받아서 석방이 되어 집행이 면제됐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중업매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사면 중에서 특별 사면을 받아서 집행이 면제됐다면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중겸매 종사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일반 사면을 받아서 어, 집행이 면제됐을 때는 즉시 중업매 종사가 가능하다는 저의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면이라는 단어가 왔을 때는 특별 사면이냐, 일반 사면이냐를 구분하셔서, 특별 사면 받으면 3년간 종사할 수 없지만, 일반 사면 받으면 즉시 종사가 가능하다는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유가, 어, 금고 이상형은 맞는데, 금고 이상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에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중범에 정살할 수가 없습니다. 어, 금고 이상 형이니까 징역형, 금고형이 여기에 해당 되겠죠. 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집행유예는 실형 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실형을 선고했지만 단단 단 집행만을 집행하는 것만은 유예한다라는 선고를 별도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2017년도 1월 10일 날 A라는 사람이 징역 1년에 처한다. 근데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만 중겸회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2017년도 1월 10일부터 2년 동안만 중겸회 종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2년이라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해지지 않고 무사히 경과하면 실형선고를 한 것을 실형선고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시켜줌으로써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중겸회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번 금고 이상 형에 대한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거나 집행 면제받은 경우는 이와 같은 징역형 금고형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실행을 선고받았건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시정 선고 받았건 교도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결격 사에 해당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집행유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 형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해서 집행유예를 받았건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해서 집행유예를 받았건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교도소 대기 기간 중에 있으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좀염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지만 참고조로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유예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즉시 중겸의 종사가 가능합니다. 선고에는 선고 자체를 하지 않고 보류한 거지요.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 이와 같은, 어, 양가로 5번에 해당되는 내용. 요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여섯 번째 사유가 바로 이제 자격 취소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은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3년이 지나지만 중개업계 종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자격 취소의 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받았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받았건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만 있는 어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받았건 자격 취소 처분받으면 3년 동안은 중개계 정사할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격 취소 처분받으면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즉 3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고 3년이 지나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라거 자격 취소받으면 두 가지를 3년간 못해요 3년간 부동산 중개업계에 종사할 수가 없다 3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 이런 거 같이 알아두세요 자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말하는데요. 자격정지 기간은 6 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기간이 정해지는데,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는 일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야지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꼭 구분해서 자격취소 처분 받으면 3 년간 못 들어온다. 그렇지만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만 못 들어온다. 이거를 꼭 비교해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등록 취소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 취소 처분 받고 나서 원칙적으로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3년이 지나지만 종사할 수 있다는 라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이 원칙에 따른 3년 동안 종사할 수 없고 3년이 지나야지만 충격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원칙이 이게 적용되지 않는 등록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그 등록취소 사유 중에서 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기 결제 네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외적으로 이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종사하다가 사, 사망했거나 또는 법인이 해산됩니다. 사망 해산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됐죠. 그렇지만 등록 관청이 갖고 있는 등록 대장이라는 장부에 이름을 지어야죠. 그게 바로 등록 취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등록 취소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날 때까지는 종사할 수 없고 3년이 지나지만 종사할 수 있다. 이거를 정용할 수는 없다 이거죠. 왜? 죽었으니까 영원히 종사할 수 없는 거죠. 어? 자, 두 번째는 개업 공인회사가 등록 취소가 됐는데 그 등록 취소 이유가 등록 기준에 미달됐어요. 등록 기준에 미달이 되어 등록이 취소됐을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취소 3년간 못 들어오고 3년이 지나지만 들어올 수 있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경미한 위반행위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거는 즉시 등록취소에서도 즉시 중개업무에 종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업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종사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취소야 되겠죠. 근데 등록 취소 처분 받았다해서 3년 동안 중개매 종사 할수 없다 이게 아니라 결격 사유가 원인이 되어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이때는 먼저의 결격 사유를 해결 시켜야지만 그때서야 중개의 종사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됐는데 그 등록 취소의 이유가 이 개업공인사는 폐업신고했다가, 폐업신고를 했다가, 다시 등록한 계공이에요. 다시 재등록한, 재등록한 계공입니다. 근데, 폐업신고하기 전에, 폐업신고하기 전에 이 우위반행위가 있었어요. 폐업신고하기 전에 우위반행위가 있었는데, 적발되기 전에 폐업신고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등록을 하여 중개업하다가, 웬걸? 폐업신고 전에 우위반행위가 나중에 다시 등록한 이후에 적발되었다. 나중에 적발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재등록한 계공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이 재등록한 계공이 등록지소 처분받았을 때 이때는 등록지소 3년 동안 중겸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폐업신고했다가 다시 등록할 때까지 이때까지 기간은 폐업 기간이라고 하죠. 폐업 기간은 빼줍니다. 그래서 3년에서 등록 취소 3년에서 빼준에게 어떤 기간 폐업 기간을 빼준다 공제 공제한 남은 기간만 중개매종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폐업 기간을 1년이라고 하죠게요 1년간 폐업했다 다시 등록한 개+ 공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 3년에서 폐업 기간 1년을 빼니까 결국은. 등록 취소 후 2년간만 중겸매 종사할 수가 없다. 이걸 적용한다. 이거죠.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되었을 때 등록 취소 이유가 이것이 네 가지요. 사망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영원히 영원히 종사할 수 없는 것이고 기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등록 취소됐을 때는 즉시 중겸매 종사할 수 있는 것이며 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 등록 취소됐을 때는 먼저 의 결격 사유만 해결하면 중겸매 종사할 수 있는 것이고 재 등록한 개공이 등록취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 때문에 재 등록 개공이 등록취소됐을 때는 등록취소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지한 기간 동안만 아, 중겸에종사할수 없다라는 거. 요 사기결제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어, 등록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달리 해석을 하고 그외 나머지 이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3년의 결격기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중 등록했다는 것 때문에 등록취소됐으면 3년간 종결게 못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등록증을 양도했기 때문에 등록취소되면 이것도 등록취소 3년간 중결매정사할수 없는 것이고요. 대공이 이중 소속을 했다는 것 때문에 등록취소돼서도 등록취소 3년간 중결매정사할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마다 적발되어 등록취소돼도 3년간. 그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을 하라고 일을 시킨 게 적발되어 개원이 등록취소받아도 등록취소 3년. 뭐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한 것이 적발되어 등록취소돼도 등록취소 3년. 뭐 이와 같이 나머지 이유로 등록취소된 것은 전부 다 싸그리 3년인데 사기 결제를 이유로 등록취소된 경우만. 등록취소 후 3년의 결격기를 적용하지 않고 달리 해석해서 적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사유가 업무정지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바로 업무정지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이 있겠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령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중경매 정사할 수 없는 거예요. 폐업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1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가 업무 정지 기간이다. 근데 그이쯤에 예를 들어서 2월 20일쯤에 폐업 신고했다 하더라도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 중경매 정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열 번째를 보겠습니다. 열 번째. 어, 이거는 법개공의 사원 임원에게 적용되는 건데요. 어, 법인인 개업공인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갑이라는 법인인 개업공인님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법개공은 비생명체이기 때문에 법개공이 직접 중견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개공을 대신해서 중견물을 할 자연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법개공을 대신해서 중견물을 하는 자연인은 법개공의 대표자가 있겠고, 임원이나 또는 사원이 있겠고,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있겠죠. 이분들이 법개공을 대신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2017년도 1월 10일 날 이분들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의 이 법인의 자연인들이 대표자 임원사원 소공 보존이 있는데 대표자가 A라고 하고 임원사원 B라고 하고 소공을 C 보존을 D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분들이 2017년도 1월 10일 날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의 법개공의 자연인이었어요 이분들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지만 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은 이들 자연인이 했지만 업무정지처분은 법개공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업무정지처분은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 법개공이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기간이 이래서 3월 10일부터 이래서 5월 9일까지 업무정지기간이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업무정지기간 이기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법 개공회로 명의로는 아무런 중경만할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있었던 법인의 자연 중에서도 법인과 같이 책임을 지는 주인들 대표자 임원 사원도 역시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요 기간 동안에는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아 존경에 종사할 수 없는 거죠. 같이 책임지기 을 때문이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있었던. 어, 자연 중에서도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이분들은 소공과 보조원은 직원이죠 직원이기 때문에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을 한다면 퇴직을 한다면 바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중개업무에 종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당시 에 있었던 요 주인들만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중개업무를 못하는 것이지.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는 1월 10일 날 했어요. 그런데 2월 5일 날이 법인의 새로운 임원이면, 임원, 새로운 임원이나 또는 새로운 사원이 임명됐다 일면은 누구냐? 이라는 사람. 그리고 1월 10일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였지만 업무 정지 처분 기간은 1월,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라고 하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후에 새로 임명된 임원사는 자기가 이명되기 전에 이 위반형에 대해서는 결격사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을 한다면 즉시 중겸의 종사가 가능을 하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11번째.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어,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이 법을 하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액수가 300만원 이상이라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은 벌금형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은 중개매 종사할 수 없습니다 어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만 3년간 중개매 종사할 수 없는 것이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어, 다른 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는 이거는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 위반에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는 즉시 중교매 종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을 직접 위반해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벌금형 선고 후 3년간 중교매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지, 개공이 직접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전의 위반행위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적용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받은 자만 벌금형 선고 3년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거. 자 마지막 열두 번째는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지금 있는데 법인 있는데 이 법인에.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이나 또는 임원으로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원 임원이라도 결격 사유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다면 그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요 같은 총 12가지 결격 사유를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격 사유를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 103쪽에 보면 큰 3번 개업 공인회사 등이 결격 사회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에 종사하다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회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 그다음에 양가로 이번 103쪽 밑에서 세번째를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면은 어법개공의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을 봐요. 주인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법개공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다만, 그두달 이내에 결격사를 해소를 한 때는 행정처분하지 않다. 는 해소를 했다면 행정처분하지 않고, 두달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을 때는 법개공의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거. 한장 넘어가서 104쪽에, 아, 양가로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중개매 종사하다가 결격사에 해당되면은 그결격사자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두달 이내 해소하지 두달 이내 해소했다면 두달 이내 해소했다면 개공에 대해서 행정처분 안 합니다 결국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원임을두달 이내 해소하지 않았을 때만 결격사자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수 있다는 라거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개공이 결격세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사원 임원이 결격세에 해당됐을 때두달 이내 해소해야 된다. 두달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법 개공의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소공이나 중개 보존이 결격세에 해당됐을 때두달 이내 해소해야 된다. 두달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개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결격세에 해당되는 내용에 이렇게 내용을 이제 보셨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다면은 어 단원 종합 문제가 있는데, 단원 종합 문제는 우리가 오늘 첫째 시간에 공부했던 등록에 관련된 내용과 오늘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결격사해당되는 내용의 문제, 요거 단원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하나씩 볼까요? 어, 배고 패지 문제 같이 풀어보고, 두째 시간을 마칩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맞지요? 2번 등록 관청이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 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맞죠? 아, 등록증은 서식이죠. 서식은 전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니까 등록 관청은 등록을 한 때는 어,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그 등록증이 바로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 맞죠? 3번 개업공인 등에서는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어, 또는 그 등록증이 못 쓰게 된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맞죠? 재교부 신청할 때는 재교부 신청서라는 서식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죠. 서식은 전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니까 옳은 말이죠.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수 있는 자의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죠? 어,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 공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세 가지를 위로 하겠죠. 등사과 등 중개사무소 등 등록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무소 설치 기준 및 분사무소 설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 과태료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외 다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예. 그다음에 오번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해야죠.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은 할수 있으나 그렇지만 업무정지기간 중에 다시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업무정지기간이 끝나야지만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답5 번이죠. 그다음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옳은 지문이죠 왜? 등록증이라는 소식 자격증이라는 소식 <laughs> 이 같은 자격증 등록증은 서식인데,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맞죠? 이번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이때 시장이란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합니다. 아,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맞죠?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하는 거예요. 그럼 자격증은 누가 교부할까요?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이 교부합니다. 맞고요 3번.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합니다. 그렇지만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시군구청장 즉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시군구청장 즉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다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개공의 증가 감소 변경에 대한 상을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5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맞죠? 어, 맨 처음에 등록증 자격증을 처음 받을 때는 내지 않아요. 시험 처음 응시할 때 응시 수술을 냈기 때문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처음 교부받을 때는 수술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돼서 재교부 시정할 때는 어, 당의 지자체인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지만 자격증 재교부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등록증을 처음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등록신청할 때 미리 등록신청할 때 수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만 하면 등록증은 공짜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돼서 재교부 신청할 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지만 등록증 재교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결국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3번.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려는 경우 그 등록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시는 경우는 제외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틀렸죠? 중개사무소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거나 또는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 되고,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확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이번 대표자 심표 심표라는 것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그 말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받았을 것. 틀렸죠.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 수습을 포함하여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해야 되죠. 실무 교육입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아니라 실무 교육. 물론 실무 수습을 포함하여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해야죠.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일 것 들렸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조합이니깐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그냥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회적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수 있는 법인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거나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인 경우라고 해야죠.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5천만원 씩 이상일 것 맞지요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아니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중 등록 및 이중 소속 금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법 A 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격을 하고 있는 자가 A 군에서 개설 등록하면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같은 관할 구역에서 또 등록하건 다른 지역에서 또 등록하건 휴업 중에 또 등록하건 현업 중에 또 등록하건 다 이중 등록에 해당합니다. 이중 등록에 해당되면 이중 등록한 등록 모두 등록 취소 처분 받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습니다. ㄴ번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거 이중 등록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등록하는 것도 또 이중 등록이면 다 이중 등록에 해당되는 거죠. 2급 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 보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의뢰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어, 개공이건 소공이건 보조원이건 사원이먼지건 다른 개공의 소공이 될수 없고 다른 개공의 보조원 될수 없고 다른 개공의 사원이면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리얼번 이중 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이중소속금지에 위반하면 개공이 이중소속금지에 위반했건 소공이 위반했건 보조원이 위반했건 사원임원이 위반했건 형사처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 결국 다 옳은 질문이 되겠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어,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되었다 했죠. 그럼 집행이 유예되는 기간 3년 동안만 중격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그 집행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결격사유 서졌죠 그래서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났잖아요.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났으면은 바로 중격에 종사할 수 있으니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맞네요. 이번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집행이 종료됐다는 것은 만기 석방된 날로부터 그 말이죠.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수 있다. 없습니다. 집행이 종료되면. 금고 이상형에 대한 실형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된 사람부터 3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 이죠. 그래서 이제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개설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3번질문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맞죠 또한 거기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벌까지도 합니다. 4번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이 해 등록관청은 그 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맞죠. 5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결국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부터 5번까지가 등록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한장 넘어서 6번, 7번 두 문제가 바로 결격사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겠습니다. 6번, 108페이지 6번.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합니다. 1번, 형의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선거유예 기간 중인자 선거유예는 형 선고받은 게 아니므로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복권됐으면 즉시 결격사에 해당된 거죠 그러니까 2015년 4월 15일은 바로 복권됐기 때문에 2015년 10월 23일 현재는 이미 복권이 됐기 때문에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 선고받은 사람 벌금형 선고가 결격세상되려면 직접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지만 벌금형 선고 후 3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다른 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를 이유로 결격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사유가 되죠. 근데 등록 취소 이유가 사기 결제도 아니죠. 사 사망해산으로 등록 취소된 것도 아니다 기. 등록기준을 이유로 등록 취소된 것도 아니다 결. 결격사에 유 해당되어 등록 취소된 것도 아니다 제. 폐업부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 전에 행위로 등록 취소된 것도 아니니까 등록 취소 3년간 결격사예요 그럼 2012년 11월 15일부터 3년이면 2015년 11월 14일까지가 결격사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6번 문제 2015년 10월 23일 현재는 아직도 등록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리된 자. 자격정지는 기도받자 6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4월 15일부터 기도받자 6개월 초과수없기 때문에 5678910 10월 15일이면 이미 자격정지 기간 끝났지요. 10월 23일이면.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 령상 등록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1년 6개월이 경과된 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면 2년 동안 결격사유 해줘야죠. 근데 이제 1년 6개월 지났죠. 그럼 아직도 6개월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격 사유는 안 끝났어요. 2번, 파산 선고를 받고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법원에 복권을 신청한 자, 복권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아직 복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번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하여 2년이 경과된 자. 만기출소하 것은 집행중료죠. 집행중료 후 3년이 경과되어야지만 결격사회가 없어지는데 이제 2년이 경과됐으니 아직도 결격사회에 해당합니다. 4. 공인중개사로서 이 법을 위반하여 자격취소받은지 2년 6개월이 경과된 자. 자격취소받으면 3년 동안 결격사회에 해당되죠. 근데 이제 2년 6개월 경과됐으니까 아직도 6개월의 결격사유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결격사회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된 자. 다른 법률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받은 것은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죠.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어, 결격사에 해당되는 이론도 정리했고 등록과 결격사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를 좀 풀어서 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배양했습니다. 요 정도 문제 풀 정도면은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 요 책에 있는 내용의 문제가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문제도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편에서 그니까요 정도 풀면은 이제 난하게 합격합니다. 어, 다음 시간은 교재 110페이지에 있는 제 3장 중개사무소 운영이고 중개사무소 운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